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짝짝.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한테 좀 엄청 많이 요청해주셨던 쌍꺼풀별 라이너 그리는 법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해야지 생각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시작할 엄두가 되게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쌍꺼풀별로 이제 무쌍 그리고 저 같은 이런 속쌍 같은 애매한 이런 쌍꺼풀 그리고 완전히 진한 겉쌍꺼풀 이렇게 눈매에 맞춰서 라이너를 각자 그리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라이너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리는 라이너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라인의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라이너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손에 익으시는 걸로 그려주시면 좋은데 저는 오늘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그런 라이너를 제가 사용을 해봤어요. 저는 오늘 케이트 핏 레어 젤 펜슬 그것만 이용해서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요. 저는 보통 아이라인 그리는 분들,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젤 라이너를 많이 권장을 해드리는 편이긴 해요. 젤 라이너도 양 조절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젤 라이너가 이제 진짜 장점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펜슬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라이너를 가지고 소개를 같이 해드리면서 눈 모양별 이제 라이너를 깔끔하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인을 그리는 것도 쌍꺼풀별 뭐 눈매를 길게 만들어준다던가 하방으로 트여준다던가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저는 그냥 오늘 모델을 도와준 무쌍 친구와 겉쌍 친구와 그리고 제 눈에 맞춘 그런 맞춤형 라이너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설명들은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가볼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바로 케이트의 핏 레어 젤 펜슬인데요. 다른 라이너들과는 달리 피부에 닿자마자 부드럽고 뚜렷하게 그려지고 아주 빠르게 밀착되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릴 땐 엄청나게 부드러운데 몇 초만 지나면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눈은 무쌍꺼풀이에요. 사실 눈이 워낙 예뻐서 라이너를 그리지 않아도 너무 예쁘겠지만 그래도 나는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고 싶다, 무쌍인데 라이너가 너무 잘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꼭 봐주시길 바래요. 우선 라이너를 그리기 전 매트한 음영 컬러의 섀도우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눈 언더 앞쪽까지 전체적으로 음영을 줍니다. 무쌍꺼풀은 라이너를 아무리 그려도 묻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속눈썹 사이사이 점막과 언더 점막을 아주 얇게 메꿔줄 거예요. 1.5mm 극세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쌍꺼풀이 아주 연한 분들도 부담없이 쉽게 점막을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젤 펜슬을 이용해서 꼬리 쪽을 연장시켜줍니다.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발려서 얇은 브러쉬나 면봉으로 스머징을 해주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딥한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언더를 채워주고 골드빛이 도는 펄 섀도우를 눈두덩이와 눈 앞쪽에 살짝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펄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 앞쪽과 애교살 중앙 부분을 밝혀줘 눈이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를 줬어요. 그리고 저는 속눈썹을 강조해줄 건데요. 우선 뷰러를 해준 뒤에 탄탄하게 고정시켜줄 베이스 마스카라를 준비해줍니다. 섬유질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제품을 먼저 바르고 마스카라를 발라주면 속눈썹이 훨씬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볼륨 타입을 이용할 거예요. 언더까지 꼼꼼하게 칠해주고 뭉친 부분은 면봉이나 집게로 풀어줍니다. 짠! 영롱하면서 또렷한 메이크업 완성! 이제 속쌍꺼풀 차례인데요. 인라인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우선 베이직한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베이스를 깔아주어 눈에 음영감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점막을 채워줄 건데요. 저 같은 눈은 점막을 진하게 채워봤자 안으로 말리기 때문에 블랙 컬러의 펜슬로 눈매가 아주 또렷해 보일 수 있게끔만 채워줄 거예요. 다른 펜슬로 채웠을 땐 너무 잘 번져서 점막을 잘 안 채웠었는데 이 펜슬은 전혀 번짐이 없어서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젤 펜슬로는 앞트임 효과와 눈꼬리를 빼줄 거예요.
저같이 얇은 쌍꺼풀은 오히려 눈매를 더 길어 보이게 해줘야 눈이 커 보이더라고요. 눈매가 한층 또렷해 보일 수 있게 살짝 꼬리를 올려 그려줄게요. 속상인 분들은 젤펜슬 타입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 젤펜슬은 다른 젤펜슬에 비해서 발림성이 좋은데 워터프루프랑 스머지프루프 기능까지 있어서 잘 지워지지 않아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다크한 컬러의 섀도우로 아이라인의 경계선을 살짝 스머징하며 풀어줄게요. 같은 섀도우로 뒷부분에 음영을 준 뒤에 브라운 컬러의 젤펜슬 라이너로 눈동자 뒤쪽 부분부터 일자로 살짝 빼줍니다. 뷰러를 한 뒤 볼륨 타입의 마스카라로 눈매를 조금 더 또렷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눈두덩이와 애교살 부분은 허전하지 않게 펄이 살짝 들어간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발라주면 완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진한 겉쌍꺼풀입니다. 눈매를 아주 자연스럽고 또렷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겉쌍꺼풀이 유분기가 정말 많아서 라이너를 그리면 너무 쉽게 번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젤펜슬 라이너를 이용해줄 거예요. 속눈썹 사이만 아주 얇게 메꿔준 뒤에 눈 언더 점막을 채워줍니다. 언더 점막을 채울 때는 끝까지 가지 마시고 눈동자 중간에서 멈춰주세요. 그래야 눈이 자연스럽게 또렷해 보인답니다. 이번엔 정말 라이너밖에 안 했는데 한쪽과 안 한쪽 차이가 엄청 나지 않나요? 그리고 애교살 중앙 부분에 골드빛 펄 섀도우를 얹어줘서 눈매를 조금 그윽하게 만들어줄게요. 마스카라는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 베이스 마스카라만 이용해서 한층 더 자연스러운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준비한 쌍꺼풀별 라인 예쁘게 그리는 방법 잘 보셨나요? 제가 이번에는 좀 첫 단계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다음번에도 이런 컨텐츠를 저는 계속 하고 싶어서 다음 컨텐츠에는 아예 뭐 속쌍이 라이너를 예쁘게 그리는 뭐 다섯 가지, 네 가지 방법, 겉쌍이 그리는 뭐 몇 가지 방법, 무쌍이 잘 그리는 몇 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한번 저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들 아시죠? 구독, 감자, 좋아요 꼭마 안녕.